はい、こんばんは、スピーチャル研究家の、小泉です。こんにちは、ということでね、今回はですね、マスターゲートさんのアンコールワットの講話というのをお送りいたします。こちらはですね、ゲートさんがね、ほとんど最後の方に近い時にアンコールワットに朝4時からですね、皆さんと行ってですね、起きていってですね、夜明け前アンコールワットに遺跡の中で講話をした部分を放送いたします。またですね、私たちが最初にビデオを撮れた、ものですね、撮ったもの、ちょうど本当はですね5月の13日から始まったんですけど、私が入れたのが5月14日の録画からなんですね。ちょっと私がサイマーさんの方ですね撮っておりましたんで、サイマーさんの札幌は行かずに、その13日札幌行かずに、その13日飛んでカンボジアに飛んでってですね、そのまま撮り行ったので13日の講話は間に合わなかったんですが、14日に行われた最初のね録画できた、日本人向けのものからですね放送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この後ねゲートさんのものはだんだんとですね、この後どんどん放送していきます。できたものからどんどん放送していこうと思い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ということでね、一番すごいなんて言いますか、ゲートさんの講話というよりはちょっとこれからのね世界の話とかも含めた話になってくると思うんですけどね、いろんなこのアンコールワットの謎とかもね含めたゲートさんの話としてはすごく異色なものなんですよね。それをお送りいたします。ちょっとねだからスピーチャル的な内容がすごく多くて、普通ねゲートさんのやつっていうのは悟りの内容のものが多いんですが、今回はちょっと異色なものとなっております。はい、これもね楽しみながら見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今日はダブル放送、アンコールワットの講話と、5月14日に行われました、一般向けの、大ホールで行いましたね講話の模様をですね、お送りいたします。2つ連続で約2時間ほどお送りする予定でございます。はい、それでは、順番に、行っ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옛날에40만년전그레무리아시대의그부족들이에요저희도있고레무리아부족들이이렇게대부분이동남아시아에서이렇게윤회전생을하는데一つの地域でした。韓国とカンボジアとベトナムが。地球の역사라는것이뭐9000년뭐5000년6000년된것이아니고그전에대홍수도있었고제가얘기했듯이그何万年성경에나오는何十万아何億万年の歴史がある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てますけども、それよりも以前から大洪水もあった歴史があるし。그때굉장한대홍수가있었어요여러분진짜로노아노하그러니까노가많이지난전에그런홍수가있었던것처럼그전에는5만년주기로굉장히큰그지축이동의변화가왔어요주기가그러니까정확히는그게64,600년을반으로나누면얼마인가여러분64,600년주기대지금으로이루가되었어요암사자라는사람고양지전사그게한주기야여러분우리만이이렇게청년우리가유아기청년기중년기장년기뭐장년기이렇게이런노년기이런것이있듯이이지구도늘그냥가만히있는지구가아니라항상이렇게한번윤회를해지구가윤회를해여러분사실은그러니까지구도죽어요그러니까지축이나이런것도한번씩은이렇게죽어요지구가5만년주기대린네오클리카시대그러니까그렇게한번이렇게지구가수명이되게보면은그64000년
또 어떤 때는 5만 4천, 5만 5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그렇게 죽는 그 경험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필요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래가지고 그때 지금 벌써 40만 년 전이면 그걸 한 뒤에 몇 명 몇 그룹을 나눠도 몇 번의 지축이 동하고 변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 무생물조차도 다 어떻게 보면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타요. 생로병사를.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간만이 생로병사를 타는 게 아니라 이런 생물들이 다 생로병사를 타요. 사실은 주기가 길었을 뿐이고. 그러니까 이런 뭐 건물들은 어차피 그 생로병사의 주기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해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지라든지 이런 거는 민감하게 그 생로병사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6만 4천 년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주기 때는 굉장한 변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뭐 완전히 뭐 지구가 다 죽어버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지축이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대지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미국이 뭐 태평양 뭐 이렇게 바다가 되는 거고 바다가 됐던 것들이 땅이 되고 이래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지구의 그 땅덩어리가 불과 40만 년 전에서 한 7번 정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바다가 지금 땅인 게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지금의 바다가 옛날에 땅이었던 게 굉장히 많아요. 날 지났더니 그거를 뭐 이빨이 하는 듯이.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그 바로 그런 천재지변의 역사가 이렇게 되기 이전에 40만 년 전에 여기 원래 그 지구의 원시 부족들이 있었고 그것을 개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별에서 그걸 좀 진화된 존재가 왔었어요. 그 당시에 그 UFO 우주선을 타고 와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우주선을 타고 와서 이제 문명의 씨를 또 뿌려주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돼 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문명의 그 씨를 뿌려준 우주인들이 무슨 우리하고 달리 이렇게 무슨 눈이 이렇게 되어 있는 ET 같은 외계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외계인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이런 진화의 과정을 겪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지구의 경험이 필요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 다른 그 행성이나 다른 은하에 가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다시 또 원시 시대에 그걸 타는 그 후손들을 위해서 와서 다시 문명의 씨를 뿌려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주인이 그 외계인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지도한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야, 선배들. 앞서간 존재들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세진이가 그때 그래서 그런 앞서간 존재들이 다시 어떤 사람들에게 종교와 신앙을 심어주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뭐 농사 짓는 법도 중요하고 이런 거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신앙을 가져서 자신이 이제 영성을 깨워가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런 소속 신앙을 처음부터 가르쳐준 거예요. 그런 위대한 존재들이 앞서간 존재들이 그래서 이런 신전을 만들게 하고 그 신전에 따라서 계율에 따라서 착하게도 살고 몸에 따라서도 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도 그 흔적이 굉장히 남아있는 게 바로 이 아쿠아르크 사원이에요. 레무리아 인종의 그러니까 옛날에 이 지역이 이 지역이 이 캄보디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원래 여기 캄보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려온 사람들이 위에서 이 여기는 생성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땅이. 그러니까 그 레무리아 민족이 조금 더 베트남서부터 좀 더 위로 올라가가지고 태국 위로 있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그 레무리아 왕국의 그 후손들이 된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신생지역이에요, 신생지역 사실은. 그 와리도 아따라시 도시인데 바다가 입지가 된 땅이에요. 불과 몇만 년 전에. 그래서 거기에 저 지축이동이 생겨가지고 막 다 죽으면은 이제 거기서 다시 원시시대로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큰 지축이동이 있기 전에 사람들의 그 의식의 변화가 한번 주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지축이동이 있어서 사람들이 인류가 전멸하기 직전에 이렇게 의식이 진보된 존재들이 이렇게 깨달음을 추구했던 존재들이 이제 여기 지구상을 졸업하고 다른 행성으로 다 윤회를 해가고 다른 행성으로 윤회해가고 아직까지도 여기서 그냥 삶에 이렇게 끄다져서 살던 존재들은 그 천재지변에 그걸 맞았어. 그래서 다시 제대로 된 땅이 생성이 되고서부터 또다시 거기서 윤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원시시대의 시대부터 다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의식 진화를 해서 전부들 다 이 지구에서 다시 벗어나면 그때 이 지구에 그런 또 다른 큰 주기의 그런 천지지변이 한번 와요. 그래가지고 다 죽어. 거의 다 죽으면 그분들이 또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어느 정도 영적 세계에 있다가 다시 이제 지축 이동을 통해서 재편성된 그 대지 위에 대륙에서 다시 또 원시 시대부터 시작하고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간 데 뭐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고 중에 몇 명은 그들이 다시 또 오는 거야. 우주선을 타고 와가지고 이런 신전 같은 걸 또 세워줄 거예요. 그때 되면 이런 것도 다 없어질 거야. 그러니 그때 몇만 년 후에는 또 다시 이런 신전이 생겨가지고 다시 이제 그 진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시 시대부터 뭐 그런 역사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시 시대부터 하지만 그 것도 그런 신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 있는 분들 중 상당 부분이 이 뇌물체 40만 전에 이거의 흔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40억 년 전에 40만 년 전에 어느 정도 뇌물 시대. 제가 오늘 얘기를 안 했지만 그래서 커트라인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여러분 커트라인 어느 정도 의식이 진화해서 이제 지구를 떠나서 옮겨갈 것이냐 아니면 또 여기 남아서 천재지변을 맞아가지고 또다시 재편성된 대지에서 다시 원시시대부터 시작하느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빨리 졸업하세요. 40만 년 전에 추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걸어 다녀보세요.
일본 예, 편집. 일본 편 예.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오시고 아, 나 간 다음 날 오신다 그랬구나. 예. 월요일에 오셨지? 예. 나 오늘 일요일 날 갔다 왔어. 그럼 지금 주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아니 그저께 올라 그랬는데 예. 처남이 갔다. 내야. 처남. 내야 동생이 망했지.
여러분 여기가 모해부르신 데 같아요. 대례하고 이런 예례를 주면 자기 몸을 먼저 청정하게 씻자고. 정말 실천해야 될 것들은 그런 내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이지 그런 생각지거기들 그런 번뇌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지 이 몸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냥 몸을 좀 실천해야지 그 이상의 무거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이렇게 이 지금 이렇게 여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콘크리트로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뭘 했던 흔적은 항상 남아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뭐가 가냐면 우리가 그 녹음기에서 녹음되듯이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비디오 카메라로 찍으면 비디오 카메라로 찍듯이 우리가 했던 행위들은 그 이 에테르 공간이라는 것에 다 찍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유심히 관심을 가지면 이런 식으로 보면 그 지금 그때 장면들을 쭉 볼 수가 있어요. 벗은 모습들. 아, 몸매들은 별로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이게 지금 녹화가 돼 있어요. 녹화가 돼요, 녹화가. 皆さんの空間の中に録画されてるみたいな。もう何もないように見えるんですけど、ある仕事が、調理が、開ける、カメラに昔ここで何があったのかという、今のこの出来事に。 저도 기록 잘 해드릴 것입니다.
이 참 신기한 게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공상과학 영화. 근데 공상영화과학 영화가 선생이 그 똑같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참 신기해.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그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그 무식 속에 그런 이 과거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옛날 과거를 재현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 뭐 말씀을 잘 알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무슨 영화 보면 이렇게 뭐 재단 위에 무슨 이렇게 큰 이렇게 보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특수한 금속 같은 거. 네. 그런 걸 여기 설치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잠시 약간 제사장 비슷한 사람이 뭐 대충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추론할 수 있잖아. 우리가 여기서 뭘 했으면 좋겠다는 걸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 거야. 그러니까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아, 우리의 과거인데 옛날 같으면 우리 이렇게 딱딱이 사람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래,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어.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야. 다 뭐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 무상심심 미묘법이 아니고 무상심심 뻔할 뻔이야. 이렇게 그 기도가 여러분도 이렇게 그 민나 원하시는 데 있어. 이 지구상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여기 어떤 금속으로 보냈냐면 그런 그 다른 그 자기의 그 전에 자신들이 왔던 그 고향의 어떤 우주의 에너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주 행성 거기서 소위 말하면 송신을 하고 여기서 수신하는 장치를 했어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그 교육을 받은 제사장이 그런 거를 이제 감지를 해가지고 법문을 듣는 거야 여러분들 직접 텔레파시가 약하면 어떤 특수한 금속에 의해서 그 사람들과 진통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걸 시각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그러니까 텔레파시를 진폭할 수 있는 그 금속이 있었다. 그런 비슷한 장치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 우리의 그 위대한 존재들이 여기서 텔레파시를 거기 보내주면은 여기 앉아서 앉아가지고 그거를 접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르친 거야. 위대한 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그런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영화하고 똑같아. 참 신기할 정도로. 근데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영화하고 똑같은 이유는 그 여러분들의 무식 속에 그런 기억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좋네. 보시다시피 소노 학생이 시리우스 B 거기에 많이 가 있어요. 어쩌셨어? 굉장히 그 시리우스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시리우스 별도 우리 먼저 간 진화된 존재들이 거하고 있는 행성 중에 하나예요. 다른 우주에서 지구하고는 전혀 달라요. 저런 신경 거기 때 이주시다 학생은 지금 어떻게 지내는 거죠? 예를 들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시리우스 출신이야. 오사카 사마와 저는 시리우스 출신으로 그가되고. 아 여기 우리 필드에도 물론 있어요 시리우스 출신이. 그러면 잠들라이트가 그냥 본인께는 뭐 시리우스 출신이었다고 어찌나 작성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행성의 이름들을 알아야 그게 얘기하기가 좋은데 아직 여러분들이 그 우주에 대한 가방끈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무슨 별이다 무슨 별이다 어디 있다 그러면 그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 게 있었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현지가 중요하지. 네?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아데스도 그 중에 한 군데고. 네? 그 플레이아데스가 실제적으로는 북극성 바로 굉장히 가까운 데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가지고 우리 그 네브리아 인족이나 고비 사막에 있었던 민족에 굉장히 영향을 줬던 것이 그 플레이아데스 성단에 있던 그런 우리 아스란 존재들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칠성을 섬기는 이유가 우리 칠성님하고 섬기잖아요. 북두 칠성, 칠성을 섬기고 그게 사실은 플레이아데스를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다 뜻이 있어. 그래서 항상 우리 민족이 옛날 그 한국민족 하면 너무 한국민족 같잖아. 어차피 다 일본도 동일인이니까 같이 거기서 갔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걸 숭상하였던 거야. 우리가 항상 북극성 뭐 칠성님, 칠성님 해가지고 그 숭상했던 이유가 그 조상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그 만주에서 가르쳤어요. 우리 이 부족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부족을. 응?
그 바로 그, 그 분들이 환인이야, 환인. 우리가 말한 단군 첫 환웅, 환인이야 했을 때 그 환인이 바로 그런 신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족들이 환웅들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그게 단군 내려오고 기자 내려오고 그래서 보조선이 생성된 거예요. 바로 그, 그 우리가 칠성님의 후손이다, 칠성의 자손이다. 지금도 여기 북두칠성이 있었거든. 희미해졌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딱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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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었는데. 그리고 나는 북두칠성 출신은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지구에서 별거 일 없이 이렇게 찌질하게 있지만 우리가 다 보면 위대한 존재의 후손들이야. 위대한 존재의 후손들이고 결국 우리도 그렇게 위대한 위대한 존재로 탈바꿈해서 이렇게 신전지로 올 거야. UFO 타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도반 중에 일부는 그렇게 신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신전지는데 다 여기서 빡빡 우기고 자각 안 하고 응? 그 천지지변 받아가지고 또 원신으로 태어나가지고 또 기억이 좀 나면 혹시 101개 신인한테 그랬다가 큰일 나, 여러분들. 얼굴도 못 쳐다봐. 그냥 이렇게 눕기만 있지. 일부러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막 발광을 하거든. 그러니까 번쩍번쩍하게 하는 건 그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엔테를 태우면 번쩍번쩍 빛이나게 할 수 있어, 몸을. 그러니까 일부러 자신들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는 그렇게 응? 신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후손들을 가르치는데 누구는 그냥 여기서 뻗치다가 응? 엎드려가지고 말이야. 이건 진짜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니야.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지금. 우리 모두 버티지 말고 어서 자각해서 훨씬 더 좋은 경험의 세계로 나가자. 네. 그 말씀드려. 참 중요한 얘기 아니야, 여러분. 자, 또 이동해봅시다. 어디로 갈까? 위원장 어디로 또 가야 돼? 이쪽으로 한 바퀴 도시면 됩니다. 아, 이쪽으로. 네네. Yeah.
있는데 그것도 宇宙人が作ったんですか？宇宙人が設計図を送ってきた。設計図。設計図。送ってきた。へえ。小さいの。小さいが。 결론은 여러분 이런 걸 지을 이유가 뭘까? 結論はこういうふうな建物を作ったと思いますか？これは本当に見えないと思うと見物を観光するために作ったんじゃないでしょう。 이거 왜 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소에서 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별건 아니야, 여러분. 권위의 상징이에요, 권위의 상징. 大したことはないんです。これは権利の象徴です。 왕이 왕궁을 이렇게 화려하게 짓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단순한 거잖아. 내가 내 권위를 위해서, 내 왕권의 위대함을 보여주겠어. 이 육체 갖고는 뭐 안 되거든. 다 비슷비슷하니까 뭔가 내가 사는 곳만이라도 이렇게 권위로, 어? 내가 사는 곳만이라도 다른 사람들하고보다 더 크게 산다, 뭐 한다는 얘기, 권위로. 지금은 마을이요. 이런 신전도 결국은 그 소위 말하면
그 중생을 이제 어떻든 가르치고 제도하려고 했던 그런 그 존재들이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자신들의 권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항상 여기 있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한테 깨워주기 위해서 아주 어린 사람들한테 그게 최고지.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웅장한 건물에 벌써 다 숙이잖아 일단. 그렇잖아 여러분들. 나보다 크잖아 지금 생긴 것도 벌써.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논리야. 별게 아니야. 세신적인 오하나 오사나이 사람들한테는 아, 굉장히 크고 오케이 건물을 다테다. 이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단순한 오감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신적인 오사나이 사람한테는 고유 건물을 세라데다 자연 오감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게 이걸 이렇게 지라고 지시했던 그 우리의 조상들 먼저간 조상들이 사는 행성에도 건물이 있어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질이나 이런 건 틀려도 그 건축 양식은 참 비슷해. 자기네들 거 본따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어쨌든 돌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선배 됐어요. 그 훨씬이 뭐그렇게 있다이오나 막 자이시츠와 전쟁 지금 됐어요. 있다이오나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건물 질 때는 뭐 이렇게 벽으로 올려 짓지 않아요, 여러분들. 몇 명이 모여서 그 구상을 나눠 서로 설계도면을 나눈 다음에 그것을 에테르화 시켜요. 에테르화 시킨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물질을 형성할 수 있는 에너지를 먼저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걸 바로 물질화 시키면 거긴 건물이 돼. 그러니까 그들도 이게 뭐냐면은 그 자신의 그 어떤 그 물질의 어떤 그걸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물질 육체를 통해서 경험도 하고 다른 우주도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물질 육체로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물질 육체로 존재하는 이유는 단지 물질적인 경험을 더 정보를 더 흡수하고 다른 물 그 진화되지 않는 물질 초원체에 그 다른 우주로 가가지고 그런 걸 개화시키려고 하는 데 있는 거야. 그런 이 떴다 치고 그랬습니다. 약간 고유는 이슈 준비해야겠대. 고유의 열기가 떠났대. 어제 난인가가 저한테 됐어. 세계주고 있는데 찍었더라. 그래서 에너지 파워 찍는 게 좋아서. それの共通の共通念を持つようになるとそれをその共通の物質化されていくんです。で、こういう形の。そういう方でね、そういうですけど、彼らはですね、物質の存在じゃないんですけど、そういう中に物質を作ってるのは結局このこういうまだ物質にとらわれてる人たちの経験を。これ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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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れ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대단하냐면 이렇게 뭔가 엄청나게 진 것도 단숨에 사라지게 할 수 있어. 그냥 눈앞에서 그냥.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대단하냐면 이렇게 뭔가 엄청나게 진 것도 단숨에 사라지게 할 수 있어. 그냥 눈앞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우리의 고정관념이 이걸 견고하게 느끼고 있을 뿐이지 이 실제로 이게 어느 순간에 당장 여러분들이 육체를 벗어나서 유체 상태에서는 이걸 그냥 다 통과하잖아. 단지 육체라는 것은 이걸 견고하게 느껴지고 있는 이 매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매체가 이 견고한 육체도
캔고 나무가 진동을 높이면 이 육체의 진동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여도 이 물질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육체 상태에서. 그래서 고태관이 없는지 말더라. 물질 뭐 가다이 물질 뭐 통과할 수가 있겠어. 그럼 그다음부터 여러분하고 강의하기가 힘들어지잖아. 안 만나도 돼? 私の体が皆さん見えなかったら皆さん話すことが難しいでしょ私の話体が見えなくても皆さんいいですか여러분들갖고있는이런것도やだ고정관념일것뿐이야딱딱하다견고하다그것도고정관념ですから硬いとか저는그래요제입장에서그냥이게무슨그렇게견고하고이렇게보이지가않아그냥그냥무슨성냥갑하나지우는것같아요다른분들은固定관念にして아すみません私から見ると당장제가다른진동을하면이 물질이아무의미가없지이물질체라는것이그러니까이건우리가이렇게견고하고딱딱하고있다는약속일뿐이야약속ですからこの堅固だ硬いこれは硬いものだ堅固なものだっていうものを私たちの約束に過ぎないんです그러니까이런여러분이런건물이다뭐이런어떤그런것에위그런것에여러분그위세에눌릴필요가없어뭐아닌가아무것도아닌가어떠한의미도없어그냥자기권위를내세우기위한가그들의권위를ですからこういう建物も実は何の意味もありません自分の権力を誇示するために作ったんですから이건사실은불교사원이아니에요여러분들実際は仏教불교하고전혀관계가없는사원이에요アンコールワット이건바로仏教寺院ではありません신종을위한사원이지仏教とは何も関係ありません가르침을충사하는그런불교사원이아니에요오해오해그것을이제仏教寺院だと言われるのは誤解です그걸이제아그게바로뭐석가모니발마부처님이말했던이게법신이다이런식으로이제갖다붙여서불교사원이된거지이건불교사원이아니에요아무後世の人たちがこれをお釈迦様との思想でこういうふうに作ったっていうふうにそういうのを解釈したのでそういう意味はここに今つけてますけれどこれは仏教寺院합장을하고이렇게돋닦는사람이다불교도가아니지힌두교도있고자연화교도있고많은종교가있지こういうふうに手を合わせる人がみんな仏教徒じゃないでしょヒンズー教の人もいるでしょそれと同じようにこれアンコールワットは仏教사원하고전혀상관이없어요アンコールワットは仏教人と全然全く関係がありませんお釈迦様が来られるお釈迦様が来られるずっと前にいもどきんとそれより前に何異星人が作ったいや、じゃなくて異星人がこのあの写真があ、異星人がいたんですだから공부했던사람들자각을위해노력한사람지각의수교의ため니저쪽같은경우는그냥그당시에그런사람들소위말하면뭐무용서울조지꼬모그래보니까人たちのその顔が描かれてますか。いやまあ、ちょっと俺も自分で何歳の何歳の両親に近くの勉強した人たちが描かれてるっていう。ええ、それもあるんですか。全部そうでもない。なんか전망을좀볼까요。애들고프실까봐말이야。가면은호텔에서식사할수있겠네。皆さんがお腹空いてるんじゃないかって心配です。ホテルに行ったらすぐご飯食べてくださいって言って。プール？うん。何をしたか勉強する。大きな脱衣でいかない。これをこれをしたところだって言われてる。踊ってた。踊ってたところですか。ああ。정신병자들치유하게풀어놓은게치매원조예요여러분그리고그것이이제조금바뀌어가지고이제자기몸의표현을이렇게하고절을하고이런거그런율동을이렇게내고그래서그런춤이또하나내온거니까진짜춤은여기있는그이사람들이레무레아족의이춤들이맞아이렇게천천히이렇게추는거야이렇게그리고레무레아족그우리저케이팝의소녀시대들이추는것은정신병자들이추는거야그러니까더욱더유래가된거야레무레아족은거기서유기를했다踊りを踊ってた그런걸이렇게이렇게했네여기보면이렇게앉아가지고여기목장에서겨우서앉아있고여기안앉았었고
ここに座ってた今立っていらっしゃるところには座らなくてその奥のところに。음악도 울리고 모여가지고 이런 이 춤추고 그래요. 이게 새로 진짜 몇 십만 년 전에도 이런 춤을 췄거든요, 여러분.何十万年も前も、何十万年前も、こういうふうに、こんな、こういうふうな踊りを踊ってたんです。정신병、그당시만해도정신병자들그수용소에서만쳤어요。그랬을때。그냥자기가뭔가신경증증세가있다는사람은춤을추면굉장히그게완화돼요。ここで、でもね、ここで踊り踊って、中で誰かが見物してる。いや、だから、これ見合ってると、見やすいじゃないですか。中で、あの、立法学者じゃない、祭司長みたいな立場の人たちに、そこに、椅子を一つ、ソファを一つ、お仕事を見物してました。自分たちの権利を権利を示す最主張たちがそこに住んでいた。이앙카라트는사람들이하도신성시해놔가지고이쪽으로비행기도안다니게했었거든네여러분여기진짜신난느낌이고앙코르와트っていうのは皆さんが本当に神聖地するからこの上を飛行機も通らないようにしました。많이지나다니고아무도손이타는데이공간이손이안타는공간이야손이안타소리말하는소리말하는그러니까이게本当に手を触れられない空間として作りました。그오래된시대때그그런정치를그대로느낄수있는가다그게그거라昔のそういう政治も感じることができるんだ。사람이아직손이안닿는그런밀림지대같이말이에요여러분これはあたかも人が手を触れなかった최고의아름다움이라든지최고의정치가그대로남아있다는오래된것같아요そんな感じです その空間がすごくよく保存されている신성시하다보니까그당시뭐이게감이이렇게올라올수가있었나그러니까모든건물들에그냥오직그냥신성시만하니까건물들이その昔からすごく人々はここを神聖視してきたのでそのエネルギーのおかげでほとんどあのそれが崩されないまま残ってる。私は本当に手を使っておりないといけません。綱渡りの人が途中でやるパフォーマンスみたいなやつ。자여러분우리이제단체사진찍으러가시죠네사진은여기가더좋은데요아여기가더좋은가자우리여기서단체사진한번찍죠네아나보도네자나기념으로사진남자분들한테올라가세요선생님은계단가운데그러니까좀이렇게올라가서웃고대였나아왜뭐이네마사유도뭐이거올라가야돼어디가셔야돼아네올라가시면돼요한번올라가셔야돼오케이남자분들뒤에다올라가세요남자분들다올라가세요그냥올라가세요길좀보이세요올라가겠네멋있게합격합시다아이고네빨리하나찍자더우니까자어떻게할까계속올라가세요남자분들은계속올라가요이런데도앉으시고이런데도앉으시고저기도앉으시고그래그럴까네아니아닙니다천년작가아닙니다올라가면찍죠천년때레노베이션만한거였는데레노베이션
옆으로 이렇게 서도 될 것 같아. 리티즘은 사진 안 찍혀요. 남자분들은 몰라. 좀 불편하네. 자,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뒤로 돌아오셔봐요. 이제 돌아보세요. 그리고 조금 더 각을 멀리 잡아봐. 아니면 앞에 있는 분들이 좀 앉으면 되니까. 뛰어오시죠. 같이 뛰시죠. 네, 일단 앞에 앉으시고. 선무야. 앞으로 많이 앉으세요. 엄마 같이 앉자. 오케이. 거기 있어요. 같이 서서. 얼굴 안 넣으시는 분들은 사이사이로 얼굴 해 보내주세요. 아, 잘생겼다고 얘기해. 책상 자리 하세요. 앉으세요. 진짜 좋은 자리네. 자, 있습니다. 이제 얼굴. 하나, 둘, 셋. 그대로. 하나, 둘, 셋. 전부 손 들고 내 정신을 갖고 살자. 내 정신을 갖고 살자. 한 번 더. 자, 여러분 전부 내 정신을 갖고 살자. 손 들어요. 살자. 내 정신을 갖고 살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손 들면.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멋있다, 진짜. 셰프 어떻게 날아올래? 굴러? 굴러 빨라. 진짜요? 내가 보이는 거지. 별거. はい。ということでね、はい、ということで映像の方ちょっと終わりましたけどね。ちょっとね、アンコワットの公演に関してはちょっと通常ゲイさんが言う話じゃないこの歴史のロマンですね。それがすごく入っておりますので、ちょっとなかなか通訳できなかったところもあるんですが。まあちょっと雰囲気だけでもね味わっていただければいいかなと思いますので放送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